자, 이제 사법부에 들어가네요. 자, 사법부 제1항 사법제도. 자, 법률상 강경 없이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양형 결정권 침해한지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양형 결정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국회는 자, 일단 헌법부터 볼까요? 헌법 103조. 자, 법관은 헌법과 자,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 결국 법관도 자, 이렇게 법률에 의해 심판을 해야겠죠. 결국 이제 법률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 법률이 자,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자, 그 국회가 자, 무엇이 죄가 되고 또그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결국 국회가 이제 법률을 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양형 결정권이라는 것도 결국 국회가 법률을 정한 그 범죄의 그 처벌 성안 하한 그 안에서 이제 행사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형 결정권도 결국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는 요 처벌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수리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거. 자, 무기 또는 10년. 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들어가는 조항은 자, 별도의 강경 사유가 없느나 자, 집행유예 선고를 할수 없도록 이렇게 한을 이렇게 높였어요. 이렇게 높인 경우를 하더라도 자, 양형 결정권 침해나 자, 법관 독립 원칙 위배된다 할수 없다고 봤죠. 자, 이렇게 수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 강경 사유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한두 개는 있어야 그래도 강경해서 집행유예 가능하게 하는 게 입법자의 의도였다. 자, 그런 입법자의 의도가 자, 형벌 책과 책임의 비례 원칙의 합리성에 자, 벗어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것이었나 이제 양형결정권 침해라고 볼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집행유예는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 금고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집행의 유예에 있어서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여기 이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한번 감경하면은 자, 형기가 2분의 1로 줄는데 네, 2분의 1로 줄어도 5년 이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3년 이하가 되지 않으니까 집행유예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강경 사유가 딱 수기 2년 때에는 거듭 강경할 수 있으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다른 강경 사유가 있어야 여기 야 수리액 5천만 원 이상일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양형 결정권이 제한되긴 하지만 네 수리액 5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좀 입법적 의도가 또 이해할 만했다 해서 이렇게 양형 결정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다음. 자, 형벌의 상한만 제한하고 하한은 제한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양형 결정권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상한만 제한하고 자, 하한은 제한하지 않으니까 그 하한 밑에서 뭐 선고 유예까지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양형 결정권을 좀 넓게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했죠. 자, 비안마사들의 안마 실수 개선행위 금지 규정을 자, 위반한 자를 자, 처벌하는 규정 조항이 자, 벌금형, 징역형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자, 하한에는 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상한만 자,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자, 제한하면서 자, 재질에 따라 자, 벌금형이나 선고 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양형결정권. 자, 이게 양형결정권 침해?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봤어요. 자, 약식 절차에서 정식 재판 청구 시 자, 중한형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양형결정권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약식 절차에서 정식 재판 청구 시,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자, 비슷한 게 적용되죠? 네, 자기, 자, 약식 명령을 할수 있는 사건. 자, 그래서, 자,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자,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가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공판 절차 없이 바로 이제, 가볍게 이제 약식 명령으로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는 거죠. 벌금, 가료, 몰수. 자, 약식 명령의 청구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 약식 명령을 할수 없거나, 자, 약식 명령을 하는 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자,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약식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여기 봐서 약식 명령 하는 거 적당하지 아니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의 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자, 형종 상항의 금지. 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자, 약식 명령 사건에니,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럼 약식 명령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이.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약식 명령에서 선고했던 자, 벌금, 가료 또는 몰수를
노부보다 중환령을 처할 수 없는 거죠. 정치재판에서.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법관의 양형결정권 지금 침해한 게 아니냐고 본 거예요. 이런 벌금 가려고 올 수, 요거 할 수 없으니까. 요거보다 무거운 거, 요거 무거운 거, 뭐 징역형에 집행유예 이런 게 있겠죠. 자, 이 사례가 뭐였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안이 뭐였냐면, 자, 갑이 음주운전으로 자, 벌금형을 받았어요. 자, 벌금형 1천만 원. 이게 약식명령으로 나왔죠. 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갑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난 벌금형 너무 무겁다. 1천만 원 너무 무거우니까. 자, 이걸 차라리 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 이게 더 좋다. 이거 벌금형 너무 무거운 것보다 난 차라리 그냥 징역형 집행유예 받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 이렇게 집행유예 받는 건 집행유예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게 벌금보다는 징역형 집행유예 살겠다. 이렇게 봤는데 아까 봤듯이 자 법이 저렇게 돼 있죠.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하니까 이 벌금 가료 몰수보다 중한 집행유예는 이제 징역형 요거 선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원 심판 들어온 거죠. 자, 그러나 자 한번 볼게요. 자, 역식 절차에서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 약식보다 중한형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 그런데 결국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앞에 질문에서 자,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 검사의 약식면 청구 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처 사건을 넘겨 재판처 진행시킬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450조 요거. 보통의 심판으로 넘어간 거. 야. 자, 요런 걸 봤을 때, 이 전판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네, 결국, 양형도 결국, 입법이 만들어준, 국회가 만든 법률, 그래요.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그 법이 합리성이 있는 거로 봤죠. 그래서 양형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통의 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법원의 재량으로 법원이 봤을 때 약식면역이 적당하지 않냐라고 이제 바로 이제 보통의 심판으로 가서 또 정식 재판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 넘어가면은 뭐 중한 종료 이것도 선고할 수 있겠죠. 요거는 또 다른 절차니까 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자 그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 약식 자체에서 정식 재판 청구 시 중한형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요거, 양형결정권 침해 아니다. 자, 법관 징계 처분 소송을 대법원 단심제로 한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인지, 자, 침해 아니라고 했죠. 자,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처분, 자, 법관에 대한, 자, 대법원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단심 재판을 하도록 하는 거, 자, 독립적으로 사법권 행사하는, 자,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 자, 거기에 법권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 재판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 헌법에 합치된다고 봤어요. 자, 어쩌면, 이제 법권에 징계 내린 대법원장이 소속한 이 대법원에서, 예, 단심 재판 하는 것 좀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하더라도 사실 확정도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원래 법률심의라 대법원은 법률심의를 사실 확정 못 하는데, 여기서 사실 확정도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요 징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상, 자, 법관, 징계받은 법관에, 자,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본 거죠. 재판 청구권,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자, 법관의 신분 보장, 자, 탄핵 금고, 탕금파라고 앞에 또 한번 나왔었죠, 선관위. 탕금파. 자, 징계는, 자, 정직, 감봉, 불리한 처분. 정감불이라고 했고요. 이 불리한 처분은 자, 법관 징계법에서는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견책으로. 자, 그래서 탄핵, 금고, 파면. 징계는 정감불인데 이 불은 견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두 가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은 후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 이거 막 앞뒤 막 바꿔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파면이니까 해임도, 자, 해임도 파면에 포함되겠죠? 이 해임인 징계 처분을 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임도 여기 파면, 그러니까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파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두 가지만 가능하다. 파면은, 자, 잘 봐주시고요. 자, 법관의 심신상 장애로 퇴직. 자, 대법관의 경우에는, 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 자, 판사, 일반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자,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셨을 때, 자, 대법관인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 자, 판사인 경우에는, 자, 법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이렇게 법에 있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예금보험공사가, 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제인 경우, 자, 법원 감독권 배제하는 그 조항이, 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냐, 침해 아니라고 했죠? 자, 부부금융기관 파산 시. 부부금융기관이란 뭐냐? 자, 봤더니요. 부부금융기관이나,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자, 예금보험 적용이 대상되는 기관으로서, 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뭐, 상호신용금고, 신용통장,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기관을 부부금융기관이라는데요. 자, 이런 부부금융기관이 파산 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 거예요. 자,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경우 파산법상의 파산관제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허가권 등 법원의 감독을 배제하는 법조항, 이런 조항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자, 사법권의 본질은, 네, 사법권의 본질은 대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데 있죠. 그런 해결을 하는 데 사법권의 본질이 있으니까, 요, 파산 절차. 파산은 이게 또 파산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네, 그 해결하는 게또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사법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금보험공사, 특히 또 예금보험공사는 공사로서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예금보험공사 의무적으로 파산관제인한 거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사법권 독립침해 아니다. 자, 유죄가 쭈루룩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모든 파산 절차의 특정 이해관계인을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사법권 침해냐. 자, 모든 파산 절차의 특정 이해관계는, 자, 파산관제 선임하도록 한 거, 이건 사법권 침해가 될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논리죠. 자, 모든 파산 절차의 특정 이해관계는 법원으로 하여금, 자, 파산관제 선임하도록 한 거, 이 강요하는 거, 이건 감독금 완전 배제시킨 거니까, 이거는 사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논리로 맞고요. 자, 다음, 자, 파산관제인 선임 감독 직무 감독 사항에 대해, 자,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는지, 네, 입법 형성권 갖는다고 봤죠. 자, 파산관제인의 선임 및 직무 감독, 자, 이런 거에 관한 상황은, 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 재산 한과예요. 이를 파산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등 자, 직무를 담당할 파산관제 선임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이것은 사법의 본질적 사항은 아니다. 네, 법적 분쟁 해결하는, 자, 그런 사법의 본질적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파산관제 선임 및 직무 감독은. 자, 이에 입법적인 이해관계 그래서 보다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네, 사법의 본질적 사항은 아니니까 입법자는 더 폭넓은 형성권을 가진다. 자, 기약, 자, 금융기관 파산 시, 자, 파산관제인으로, 자, 예금보험공사 선임하도록 이제 강요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한 것이, 자, 사법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했죠. 자, 공적 자금이 지연된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자, 의무적으로, 자, 5년간 파산관제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하는 거. 자, 이 반면, 자, 법원의 파산법상 행위권이 제재되더라도, 자, 불합리한 사법권의 제한은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예금보험공사는, 네,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죠. 금융에 관해서. 자, 그리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등, 자, 여기 의사결정 체계가 되게 그렇게 잘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제인으로 하는 게, 네, 불합리한 사법권 제한은 아니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고요. 자,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진행 여부를, 자, 금융기관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
자, 이게 사법권 침해냐? 아, 침해겠죠. 회사 정리적차 개시, 아예 개시하는 거, 진행 여부, 이걸 다 금융계약서에 맡기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회사 정리법에서 자, 사법부에 권한을 줬는데, 사법권에 법원이 판단하라고, 이걸 금융계약서에 맡기면, 네, 사법권 침해죠. 회사 정리적차 개시, 진행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은 자, 금융기관 내지 성업공사, 예전에 성업공사라 했는데 지금은 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성업공사 등 자, 이해 당사자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법 조항은 자, 사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것. 결국 사법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자, 이거는 이 결정에는 요 심판재산권 요 특별조치법 제7조에 3호로 했는데요. 자, 요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자,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성업공사 한국자산 몰라요. 현재는 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 자, 이 채권이 뭐냐 했더니 자, 산업은행 은행 대출금 채권이었고요. 자,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 이것도 포함되고 등등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은행 채 대출 채권. 자, 금융기관, 금융 네, 이런 채권이었다. 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 성업공사에 신청이 있는데 자, 회사 정립법 규정에 불구하고 네, 이 법과 경매법 규정에 의한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자, 그렇죠. 이렇게 성업공사 예, 의견. 자, 이런 신청에 따라서 정리 절차에 있는 재산이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게 한 거예요. 원래 대로라면 회사 정리 절차를 걸치면서 예, 일반 채권자 같이 채권자들 모여서 이제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업공사 요 금융기관 대출 그럼 채권을 가진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죠. 금융기관도 같이 들어가서 이 성업공사나 금융기관의 의사로 이게 회사 재산이 이렇게 경매에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회사 정리 절차는 이게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관이 판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사법권 문제가 생겼죠. 사법권 침해가 되는 거겠죠. 자, 강도 상해죄의 하한을 자, 살인죄가 높인 거. 자, 이것이 양형 판단과 침해하는지 침해 안 한다고 봤어요. 자, 웬만하면 양형 결정 양형 판단권은 다 침해 안 한다 보죠. 자, 강도 상해죄 법정형의 하한을 자,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법정의 하한은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하여서 사법권 독립 및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네, 강도 상해죄도 가벼운 범죄는 아니죠. 무거운 범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죄도 되게 유형이 많잖아요. 동기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요 강도 상해죄 하한을 그 살인죄 그거보다 높였다고 해서 양형 판단권 이거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입법자의 이게 또 입법자가 또 강범위 또 법률 제정할 때또 관보면 또 재량이 인정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도상해죄, 강도상해죄도 이게 이제 보면 되게 심각한 범죄거든요. 중대한 범죄잖아요. 중범죄니까 어찌 보면 이 살인죄도 이것도 또 동기도 다양하고 재질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니까 이런 거다 따져봤을 때 자, 강도상해죄의 법정의 하한이 이제 살인죄 거 높다고 해서 바로 곧바로 이제 양형 판단가 치면 아니라고 봤죠. 자, 특수강도 강제추행 시, 특수강도 강제추행, 자,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것이 양형 결정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건다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다 양형 결정권 침해 아니다. 자, 특수강도기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자, 특단의 사정이 없나 집행유예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거. 그렇죠. 여기도 이제 강경사유 경합되거나, 그렇죠. 법률사 강경사유, 장량 강경사유 경합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니까 이제 양형결정권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자, 여기도 자, 수리액 5천만 원그 사건 비슷하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이렇게 정해놨죠. 네, 두 번. 강경사유가 두 개는 있어야 그래도 이제 집행유예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건다 입법자가 자,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겠죠. 다 특수강도 강제추행 이것도 좀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다. 자, 다음. 자, 증거조사 없이 형 선고를 하도록 한 것. 사법권 침해인지. 자, 그러겠죠. 증거조사 없이. 바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내리게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히 사법권 침해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했더니, 자, 이 법이었죠. 자, 방북과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7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엄혹한 시절이죠. 이때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참 무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걸석 재판 하는 경우, 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걸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출석할 수 없다. 대단해요. 자, 변호인도 나오지 말래요. 걸석 재판한 경우. 자, 걸석 재판이, 자, 피고인이 이제 재판에 한두번안 나간 경우를 이제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자, 그래서 걸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출석할 수 없다. 자,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래요.
자, 법원은 자, 최초의 공판 기일에 검사 또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요지, 의견을 들은 후 자, 증거 조사 없이 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된다. 증거 조사서 없이 형을 선고하래요. 아, 무시무시하죠. 네, 사법권의 본질은 근데 저 아까 말했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자, 법을 해석 적용하여 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증거 조사도 없이 판단을 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권력분립 원칙도 입에 대고 자,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 중요분을 대체하는 것이다. 아주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당연히 그래서 사법 침해다. 사법권 침해다. 자, 법관을 타 기관으로 파견하라는 거고요. 자, 해당 법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타 기관. 같은 법원 내가 아니라 타 기관이에요. 타 기관, 타 국가 기관. 자, 대법원장은 자, 해당 국가 기관의 파견 요청이 있고 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의 파견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관이 파견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법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법관을 파견할 수 있다. 자,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니까 저 다른 기관으로 보내려 할때 이렇게 동의를 요하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법관의 신분 보장, 인적 독립이죠. 자, 법관의 징계 사유인 자, 품위, 손상, 위신 수치가 자, 명확성 원칙 2배냐? 와, 좀 약간 애매하게 좀 추상적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명확성 원칙 2배 아니라고 봤어요. 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수치 경우에요. 자,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 법관징계법. 자, 이 규정은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게 적용 대상이 또 법관이기도 하죠. 자, 법관이 상식과 또 양심을 통해서 요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위신을 수치시킨 사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이게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그런 경우를 야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또 적용 대상자가 법관이니까 네, 본인의 법관이 네, 상식 양심 통해서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본것 같아요. 자, 법관의 전보 발령, 법관 전보 발령. 자, 갑은 법관으로 인용된 이래 쭉 적용 지역 법원의 근무하다. 자, 경영교류 원칙으로 이제 지방법원판사를 이제 종부받는데요. 근무하던 중, 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벗어난 판결을 자, 여러 차례 선고했어요. 자, 그래서 자,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까요? 소문을 들었다. 자, 이해 설명이 옳은 걸 골똘히 골랄라. 자,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전보 발령이 가능한지. 자, 앞에 봤던 질문은 타 기관이었죠. 사법부 이외의 타 기관으로 보낼 때는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제 전보 발령. 사법부 내에서 보직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자, 법원직법에 의하면, 자, 갑이 의사에 반하더라도 전보 발령 처분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이제 보이죠? 동의가 없더라도, 딴 데로 보낼 수 있다가, 보는 거예요. 자, 그냥 법원조직법 관련, 볼게요. 관련 규정 보겠습니다. 자, 보직에 관해서, 자,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맞죠? 대법원장이 행한다. 뭐, 없어요. 판사의 보직에 대해서 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죠. 자, 근무 성적의 평정. 자, 대법원장은, 자, 평정 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자, 그 결과를, 자, 연임,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 인사에, 대법원장이 이 인사에, 자, 판사의 동의를 요한다. 이런 거 없죠. 자, 그렇다 보니, 요 규정 다 합치면, 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 전보 관련 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자, 대법원 규칙에 이임한 것이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냐, 이외이냐, 자, 입에 안 된다고 봤죠? 자,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대법원 규칙에 이임할 필요성도 이전되고, 저 요거 전문적이고 하는 거니까, 자, 대법원 잘 알겠죠? 이런 건 대법원이 대법원 측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의 자, 직무 능력, 자질 등과 같은 자, 평가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판사의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임했는데, 이것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임한 거, 자, 포괄이행 금지 원칙에 자, 위배되지 않는다. 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고 봤고, 대법원 규칙에 이임할 때는 좀 구체성, 명확성이 좀 완화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포괄이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네.
대법원이 이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판사의 근무원적 평정에 관해서 여기서 대법원 규칙 임할 때는 이렇게 표어리 규칙도 좀 완화되어서 심사하겠죠.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양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죠. 이렇게 법에 있어요. 법원조직법에. 자,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자, 양형 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켜라가 아니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양형 기준은 떡하니 있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이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이렇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뭐, 이런 거 안 되어 있죠.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 법관은 양형 시 양형 기준을 존중하여야 하죠. 네,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양형 기준도 정한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자, 동종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선례가 하급심을 기록하는지, 자, 잘 보세요. 돼요. 해당 사건이 아니라 동종 사건이에요.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심 선례가 하급심을 기록하지 않죠. 자, 법원 조직법을 봐볼게요. 상급심 재판의 기준요. 자, 상급심 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자,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동종 사건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죠. 해당 사건에 한해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이건 신급제도 유지를 위한 목적이고요. 자, 상급법 재판에서 판단이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이 기속하는 건 아니다. 자,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만 좀 있다고 하죠. 자, 우리는 판례법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 보니, 이 판례, 설례는 사실적인 구속력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급심은 상급심 판단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동종사건이라도. 사실 판단의 범위탄에서 상급심 설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동종사건, 해당사건은 구속해요.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구속하지만, 자, 동종사건은 구속하지 않는다. 자,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의 종류. 자, 아까 좀 전에 봤었죠. 자, 정직, 감봉, 자, 견책, 불리한 처분, 정감불이였는데, 불이, 이게 견책이라고 그랬죠. 자, 징계 처분의 불복 절차는, 자, 14일 이내 대법원에 한다. 자,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에는, 징,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가 있고, 자, 이게 불복하라는 경우에는, 자, 안날로부터 14일, 자, 저지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대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에 단심대로 하고 있죠. 아까 단심대로 한 거, 이현 아니다라고 봤죠. 자,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한다. 자, 법관 징계법에 있어요. 징계 등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안날부터 14일 이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대법원에 징계 등 처분을 청구한다. 자, 대법원에 대한 단심제,